경기로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커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3쿼터 점프볼. 자, 툭 치면서 자, 사이드라인 나갔는데요. 자, 패스 잘 찔러줬죠. 페인트 존에서 그대로 슛 득점. 첫 득점을 만들어내는 한림성심대학교입니다. 강윤 리바운드. 그리고 앞에서 김보현이 치고 들어갑니다. 김보현 인사이드 레이업 성공. 뺏기지 않은 광주. 강윤님 1대1.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점프 성공합니다. 이현주 선수를 잠시 빼주고요. 구치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가로채기 성공. 오른쪽 성공입니다. 3대2 찬스. 점프 두 점. 아, 이게 들어가지 않고 골대에 끼고 마네요. 한편 광주도 뭐 그리 시원한 상황은 아닌데요. 일단은 석점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 슛도 불발. 하지만 리바운드 강유림 마무리합니다. 외곽 열렸습니다만 던지지 않았고요. 다시 구치수 던졌습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9대5 넉점 차는 유지되고 있고요. 이제 30초도 채 남지 않은 1쿼터입니다. 점프 나이스를 만들어냅니다. 나이스. 다시 뒤로 연결 권민호 쪽. 하지만 뺏어냅니다. 강유림 스틸 성공. 본인 직접 마무리 레이업 성공합니다. 1쿼터를 마무리 짓는 강유림의 2점 성공하면서 스코어 13대5로 다만 일단은 출발이 일단은 광주가 좀 많은 점수를 앞서고 있고 득점, 어시스트, 뭐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강유림 선수인데요. 샤크락 6점 원거리 던졌는데 들어갔습니다. 이 점수는 장 장지은의 첫 득점. 15대5 10점 차지만 슛블락 강유림 블락슛으로 상대 공격 끊습니다. 그리고 공격권 가지고 왔습니다. 외곽 던져봤습니다. 석점 끝입니다. 다시 외곽으로 왼쪽 와이드 오픈 또다시 찬스입니다. 이번에 또 잡았습니다. 두 개 연속 성공시키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용지수 1대1 다시 손혜림 던져줘야죠. 하지만 김민정의 양보 김민정 넣습니다. 석점 성공. 그 활약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곽 다시 한번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물론 광주 수비가 강력한 것도 있지만 이 한림이 좀 득점을 해줄 때 해줘야 되는데요. 석점 이렇게 허용을 하거든요. 성공합니다. 석점 구지수 구지수 석점을 던져보는데요. 꽂힙니다. 이은지 선수가 들어와서 오늘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점수는 10점 차. 박원일 맨손 레이업. 장지은 왼쪽으로 자, 파고들면서 레이업. 김진희 들어가네요. 이은지 이은지가 반대편으로 구지수 석점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11점 차. 자, 구지수 오픈 찬스 석점 꽂아놨습니다. 석점으로 한 12점을 넣고 있는 구지수입니다. 석점 하나 탁월하네요. 자, 강유림 페이팅 모션 수비를 젖혀내면서 득점. 이번엔 치고 나갈 수 있는 광주. 광주가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왼쪽 자, 석점 라인 확인하고 석점으로 성공시킵니다. 아, 들어가네요. 한림성심 득점할 수 있습니다. 3초 2초 하지만 공을 놓쳤어요. 이러면서 2쿼터 끝이 나고 맙니다. 3쿼터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싸는데도 공을 따냅니다. 자, 그리고 빠른 속공으로 몰아붙이는 광주 인사이드 잘 줬죠. 나이스 득점. 하지만 3쿼터 출발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를 내주는 홍채린 그리고 박유림의 2점. 또 한 번에 길게 앞으로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민정. 자, 하지만 시간을 한 10초를 보내면서 넘어왔어요.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빠른 템포의 공격 바스켓 카운트 얻어냅니다. 여전히 3쿼터도 어렵게 시작한 한림성심인데요. 가로채기 성공. 자, 이은지 선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레이업 성공합니다. 한림성심 쫓아갈 수 있는 기회 레이업 블락 막혔습니다. 앞으로 길게 빠른 속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공 레이업 들어가네요. 성공시킵니다. 으로 나오는 광주 왼쪽 열렸죠. 파고듭니다. 다시 인사이드 강유림 레이업 성공. 계속되는 광주 공격 이제 8초 남은 3쿼터 레이업 성공합니다. 김진희가 또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3쿼터 마무리하는 자 4쿼터 광주대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김민정 따냈습니다. 빠른 공격 가야죠. 이은지 2점 성공합니다.
구지수 선수는 오늘 12득점 모두 다 석점으로 꽂아놨던 선수인데요. 강유림 인사이드 돌파 레이업 하지만 파울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안쪽 좋죠. 잘 봤습니다. 외곽으로 연결 오픈 찬스 석점! 성공합니다. 황주입니다. 오른쪽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뇌관이 될 수 있거든요. 자, 나이스 쪽으로 하지만 받는 순간 파울 손혜림. 김민정 레이업 성공합니다. 63-46 오른쪽 다시 인사이드 비어있었네요. 강유림 차분하게 남은 시간 2분 10초 이은지 오른쪽 자 페인트 존에서 2점 슛 성공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 자 들어오면서 윤영주 2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현재 2점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빠르게 1초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경주대학교가 70-51 19점 차의 승리로